동갑내기 배우 유진 이동욱 씨가 가을 연인이 돼 스크린 공략에 나섭니다. 이 가을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영화 그 남자의 책 198쪽의 포스터 촬영 현장으로 안지성 기자가 안내합니다.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윤성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그 남자의 책 198쪽. 동갑의 김정권 감독의 손을 거쳐 재탄생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훈훈함이 느껴지는 배우 유진과 이동욱이 가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스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러블리하게. 이미 영화 촬영은 지난 겨울에 마친 상태인데요. 10월 개봉을 앞두고 이동욱과 유진이 다시 만나 포스터 촬영에 임했습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이 무색하게 더운 날씨가 이어져 긴팔을 입고 촬영에 나선 두 배우들의 고생이 예상됐는데요. 여름인데 컨셉상 가을, 겨울 옷을 입고 있고 지금도 좀 이렇게 그런데 좀 더운 것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그 남자의 책 198쪽은 떠나간 여자친구가 남긴 메시지를 찾는 한 남자와 그를 통해 자신의 옛사랑을 떠올리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낸 영화인데요. 좀 특이한 사연을 가지고 도서관을 매일 찾아요. 네. 근데 198쪽을 찢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도서관 사서로서 그걸 목격을 하고 어떤 사연이 있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거를 찾는데 제가 같이 도움을 준 역할을 해요.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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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도서관과 지하철역 등 옛스러움을 간직한 서울 곳곳을 돌며 포스터 촬영에 나선 두 사람. 유난히 입맞춤하는 신이 많았습니다. 키스 신은 아니었고요. 네.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렇게 입이 다을랑 말랑하는 그런 좀 이렇게 예쁜 데이트하는 모습의 연인 같은 모습. 네. 네. 그런 컨셉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키스로는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 실제 영화 속에서도 기존 멜로들과 달리 키스신이 한 번도 없다는데요. 영화 속에서 손잡는 것도 없죠?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장소를 바꿔 계속되는 애틋한 장면들. 극중 서로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한껏 드러나는데요. 어색한 기운이 맴돌기도 하지만 감독의 칭찬 한마디로 금세 무마되고 맙니다. 무식하지 말고 형아 되게 좋아. 아 좋아. 잘하네. 유진도 되게 좋아. 얘 뭐가 좋아요?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예쁘다고. 자. 지난 2002년 드라마 러빙유를 통해 처음 만났다는 두 사람. 6년 동안 알고 지낸 만큼 서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좀 무관심한 거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렇죠. 네,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뚝뚝하다가 그냥 탁 뭐 이렇게 챙겨주고. 쾌활하고 이렇게 좀 리드하는 성격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매력이죠. 네. 저희 영화 그 남자의 책 198쪽이 10월 23일 날 드디어 개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시원한 가을에 따뜻한 사랑 얘기 보시러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하늘과 유지태의 동감을 만들었던 김정권 감독의 서정적 멜로 취향이 그 남자의 책 198쪽에도 그대로 묻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 속에서 유진과 이동욱이 어떤 연기 호흡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YTN 스타 안지선입니다.